지금 이곳은 사천 진달망파제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6시 50분 정도 됐고요. 오늘의 물때는 사물입니다. 만조가 오전 6시 2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조에서 다시 물빠짐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은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위는 겨울 추위라고 하는데 현재 여기 나와보니까 기온은 한 3도씨 예보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추운 것 같지는 않고요. 이른 아침에 감생이 낚시를 위해서 조사님들이 계속 빈자리를 채우고 있고요. 제 앞에 낚싯배도 몇 척 몰려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재동이는요, 이른 아침에 혼자서 저를 격하게 마중을 나왔어요. 막 좋아서 주고요.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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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그래서 제가 사료도 주고요. 또 물고기 지금 손질해서 줘야 되거든요. 쟤는 저렇게 놔두면 먹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고요? 재동이가 좀 느리거든요. 아이고 이쁜다. 자, 우리 재동이. 재동이가 얼마나 이쁜지 한번 볼까요? 재동이가 얼마나 이쁜지 한번 볼까요? 망상으로 먹고. 그래, 껍질도 먹고. 귀여움이에요. 감생이 3자! 대박! 승호야? 승호야, 감생이야? 와! 감생이 3자! 대박! 야, 허선생 축하해요. 에? 우리 역시 효자네. 어? 제사상에 쓰려고. 사이즈 봐야지, 사이즈. 잠깐만. 대박! 와, 시 앞에서 꼬라방귀. 와, 대박! 잠깐만. 이야. 와, 보이는 게 있네. 갑자기 쑥하고 올라오네. 네. 생겼어요. 바다가 생겼네. 실하네. 바다가 생겼습니다. 자, 사이즈. 어허. 대박.
정아, 너 놀랬구나. 응? 와, 28. 28입니다, 28. 와,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 허선생. 드디어 28 강신이 하나 올렸습니다. 자, 망. 망. 가요. 어, 그래, 그래, 재동아. 너도 축하해 주러 왔구나? 어이구, 그래. 격하게 환영하네. 와우. 두 마리 됐습니다. 어디다 봅니까? 겹쳤어. 아, 얘는 피를 흘리네. 할 수 없네. 어, 그래, 재동아, 이리 와. 우리 재동이요. 저 따라왔어요. 이쁜 재동이. 재동아. 재동아, 이리 와봐. 예? 아이고, 저기 두 마리 넣어다가 한 마리는 떨어지고요. 이야, 저기 전어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쪽에서는 지금 전어가 아직 입질을 시작 안 하고 있네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동이 또 여기 보세요. 이쁜 짓 하고 있어요. 이리 와. 아이고, 아이고, 야, 거기서 디비면 떨어져. 아이고,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재동이 이리 와봐. 이리 와, 쉽게. 장난점 치자, 이놈아. 아이고, 격하게. 격하게, 이놈아. 이리 와봐, 쉽게. 인사 좀 해야지. 응? 우리 재동이요. 추위를 무릅쓰고요. 등차 선생님 찾아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재동이고요. 별명 뭔지 아시죠? 방돼지. 살찐 거 보세요. 어우, 정말 대단해요. 이쁜 놈. 아유, 재동이 쉽게.
재동이 새끼 이쁜 놈 맞지요? 잘 놀아요.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낚시 여건은 나쁘지 않은데요. 약간 조류가 좌우로 막 그세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채비가 안정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낚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아침에 여기서 우리 또 부산에서 오신 거 청년조사 감생이 28 딱 올렸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서 이제 전어 카드 채비 낚시를 하는데요. 아직 전어 입질이 없는 것 같고요. 특이하게도 여기 가운데 쪽, 방파제 가운데 쪽에서 전어가 계속 입질하고 히트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야, 11월 중순 이제 넘어가는데 그래도 이 떡전어가 이렇게 큰 것들이 잡혀주는 게 정말 신기할 따름이고요. 고기들이 입질이 활발하지 않을 때 이 전어 낚시해도 상당히 재밌는 낚시. 여기 다 지금 전어 낚시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저분 전어 카드 채비 전어 낚시 하는 거 맞고요. 이분도 전어 카드 채비 계속 히트 하셨습니다. 이분은 감생이 낚시하는 것 같고요. 많이 들어가 있네요. 사장님! 사장님! 고기 한 마리 잡으셨어요? 감생이? 아, 아까 잡으신 게 사장님이었구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에이, 아까 보니까 좀 힘 좀 써던데. 몇 마리예요? 아이고, 두 마리면 많이 잡으셨네. 아이, 멀리서 봐도 이렇게 막 고기가 큰 게 딱 느껴지던데. 예? 멀리서 봐도 고기 사이즈가 크던데요. 또 입질 왔어요? 발치까지. 대박. 야, 우리 또 여기 조사님. 감생이. 감생이는요? 감생이는 27 되고요. 감생이 두 마리에 전갱이 한 마리. 그리고 갈치까지. 아, 웬일이래. 야. 오늘 대박 조사님이시네. 혹시 몇 메터 있으세요? 8m. 8m요? 이야, 78m에 그냥 갈치까지 나오네. 지금 부두석 축에도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이 있고요. 저기도 부부 조사님 앞에 산림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서풍이 좀 세게 불고 있습니다. 낚시를 못할 정도는 아닌데 낚시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 안에 감생이 아니면 숭어 아니면 전어, 아마 이런 오종이 저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풍이 강하게 불고요. 바람이 차갑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 50분 정도 됐는데요. 고기도 안 잡히고. 그래서 우리 또 허선생이 준비한 라면. 맛있는 라면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야. 물 더 볼까요? 아니, 아니. 간을 보면 안 와. 물 더 구워야 되는데. 쌍거네, 쌍거네.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덥네. 쉬고. 아. 어? 한번 리더십도 얻어졌다. 내려가서 바로?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정도 됐습니다. 날씨는 아주 좋은데요. 서풍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노을성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제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이 많은데 오전 중에 저 가운데서 전어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감생이, 갈치, 메갈이 뭐 이런 건 한 마리씩 히트를 했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감생이 한 28 정도 하나 올라왔고요. 저는 여기서 전어 카드 채비로 전어 낚시를 해봤는데 여기서는 입질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요. 아쉽지만 또 이렇게 낚시를 마무리하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